자, 다음 순서는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상암동 썰남, 썰 푸는 남자 김도환 기자의 물어보 썰 시즌 2 시간입니다. 자, 물어보 썰의 이제 대표 코너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 금주의 썰 세븐. 근데 오늘은 세븐이 아니고 뭐 식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섯 개입니까 오늘? 네. 압축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뭐 약간 좀 느슨해지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더 엑기스만 뽑다 보니까 하나가 줄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뭐 썰, 이번 주 썰 한번 풀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모 관계자는 네. 한화 한 팀을 빼면 어느 팀도 5강에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5강에 갈 수 있다. 누구나 네. 다 갈 수 있다. 열려 있다.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는 시즌이라서 그렇죠. 지금 외국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데요. 일단은 간용 선수 소식이 있어서 네. 기아 타이거즈가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금주의 썰 6 중에서 간용 측입니다. 제가 이거 혜진 작가한테 측을 빼고 드렸어요. 간용 측이 대만에 남고 싶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기아 타이거즈가 플랜 C를 가동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오늘까지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게 제가 시간 관계상 준비를 못했는데 롯데가 마이놀드 투수 코치 이거 예전부터 정중한 방식으로 이별하려고 준비해놨던 겁니다. 가족 병간호를 위해서 미주리행을 지금 결정했고요. 세 번째는 LG 트윈스 이천. 150km 이상 공을 공략하는 타자가 두 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동현 투수가 155km를 찍어서 화제가 됐다. 그걸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요. 네네. 150 이상 치는 타자가 이재원과 이형종. 여기도 있잖아요. 박용태. 네, 박용태 네. 위원도 지금 고척에서 150 이상 칠 기세로 그렇죠. 되고 있고요. 특히 이재원 선수가 2군 운영팀하고 오늘 면담을 했는데 타격 재조정차 왔는데 재조정을 마친 기분이다.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금 위기의 구단인데요. 상성 홍준학 단장, 일단 트레이드는 없다. 기존 자원이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두산 구단, 위기의 두산인데요. 두산 팬들에게는 다소 슬픈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현재 전력이 최대치다. 실제 워딩은 이빠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MC 임선난 단장이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대행체제로 하고 있는데요. 시즌 후에 정식 사령탑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자 이게 정말 에키스 맞네요. 진짜 맞네요. 네. 예. 근데 이제 금주에 이제 썰 6 중에 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결국 이제 기아의 외국인 투수 교체 뭐 이 내용일 것 같은데 자 이제 치치 곤잘레스 선수는 사실 뭐 물어보 썰 물어보세요 시간에 엄청 많이 드렸어요.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 미네소타에서 이제 지명 양도가 됐고 그 다음에 클레임을 통해서 미러키로 이제 이적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행은 뭐 거의 이제 없어진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아가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눈길을 돌렸다.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주인공이 간용 선수잖아요. 예. 네. 박 의원도 간용 거를 제가 굉장히 잘 쳤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갑자기 간용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한번 알아봤더니 현재로서는 간용도 불투명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기아를 포함해서 여러 구단이 간용을 리스트업한 건 맞고요. 그런데 간용이 대만 생활에 만족했는지 아니면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지 대만을 안 떠나겠다고 한다가 오늘 낮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외국인 상한선이 60만 불로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그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기아 타이거즈는 1순위 티투수, 2순위 치치, 3순위 후보 중 한 명이죠. 간용 선수까지 사실상 모두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현재로서는 간용까지 날아간 상태고요. 현재 플랜 C와 D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그 SS 측도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선수 시장에 에이스급, 특급 투수가 안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당장 두 명 모두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한 명부터 바꿔야 하는데 지금 간용 선수가 본인이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고 뭐 이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는 한화 이글스 국제팀 정말 대단하다. 한화 이글스가 발 빠르게 어떻게 또 다 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한화가 지금 팀 성적은 그렇지만 국제팀은 가장 발 빠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대만에 있는 간용 선수는 남을 가능성이 대만 리그 그냥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기아의 플랜 C가 도대체 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거기다 지금 다른 팀들도 교체 카드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대로 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차선 체크 좀 생각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교체 카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정확한 워딩이 결국에는 네. 이제 에이스급 투수가 그렇죠.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어쩌면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투수들 사실 이제 KBO는 외국인 투수들 정말 에이스급 투수를 데리고 와서 막상 해봤더니 진짜 에이스야. 이런 투수 잘 없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옥석을 좀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맞아요. 자, 아까 지금 이제 뭐 삼성, 두산, NC. 여기에 대해서도 좀 취재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네. 지금 이게 사실 굉장히 또 위기의 팀이고 특히 네. 오늘 뭐 두산 베어스도 졌고 삼성 라이온즈도 졌고 이 세 팀이 나란히 또 패한 구단인데요. 그 내부 방침이죠. 사실 이제 시즌이 3분의 1에서 중간 정도 반환점을 향해 가면 내부 방침 같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트레이드 계획 없다. 그리고 기존 자원의 회복과 성장이 우선이다. 캠프 때 주목받았던 새내기 김영웅 선수한테 기대한다라고 했는데요. 삼성이 시즌 초에는 사실 트레이드 제안도 받고 그랬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두산 베어스가 박치구까지 합류했기 때문에 현재가 최대 전력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단 미란다가 아프면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18일 퓨처스 등판인데 이게 이제 두산 관계자들은 바꾸고 싶었으면 진작에 바꿨지만 조금 계속해서 좀 늦추는 게 두산 베어스 팬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지금 현재 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NC 다이노스가 사실 주목받고 있는 게 강인권 대행이 지금 현재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새 사령탑 선임 언제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시즌 종료 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감독의 조건은 리더십, 소통, 경기 운영 능력이다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강인권 대행이 현재 순조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인권 대행으로 갈 가능성 그리고 감독 FA가 되시는 분으로 할 가능성 뭐 여러 가지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또 눈에 띄는 거는 결국에 이제 미란다 선수인데 미란다 선수의 구속이 올라오지 않는다. 결국에는 부상 부위가 어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깨에 어떤 통증을 지금 계속 안고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과연 이제 어떤 뭐 퓨처스의 등판이 이어질지 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첨언 드리면 네. 이 두산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들 나오니까요. 너무 느긋하게 대처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네네네. 반면에 또 두산 고위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 시즌 MVP이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까지 온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김동기 기자 이번 주도 취재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는 더 아주 에키스만 뽑아서 기왕이면 썰세븐으로 예. 네, 썰세븐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